안녕하세요. 마름모코 스트레칭 권영미입니다. 자, 오늘은 런지 루틴을 한번 해보려고 해요. 그동안 여러분들한테 런지 루틴을 몇 가지 정도 보여드렸는데 오늘은 좀 모아서 루틴으로 만들어봤어요. 자, 그동안 여러분들한테 좋은 움직임에 대해서 설명을 많이 했죠. 좋은 움직임은 서로 반대로 가려고 하는 두 힘이 존재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앞으로 가는 힘, 뒤로 가는 힘, 그렇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그동안 제가 뒤로 가세요라고 했을 때 우리 팔 이음뼈 중에 어깨뼈, 자, 여기 소원근, 대원근 해서 광배 뒤로 보내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뒤쪽에서 뒤로 가는 이런 힘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이 척추 전만이라든가 아니면 라운드 숄더를 갖고 계실 때 오히려 앞쪽에서 이렇게 앞쪽에서 뒤로 미는 힘을 좌우 동일하게 할때 여러분들의 정렬 상태가 훨씬 좋아지죠. 자, 여기 제가 이 앞에서 밀으라고 할 때는 어깨뼈의 이 안쪽에 견갑하근이라고 있거든요. 이 부분까지 여러분들이 뒤로 가셔야 여러분들의 정렬 상태가 훨씬 더 좋아지고, 요게 가면서 여러분들이 뒤쪽에 갈비뼈가 앞에 나와 있으신 분들이 얘가 갈때좀 같이 갈수 있어요. 그래서 장골, 고관절 같이 갈수 있기 때문에 좌우 동일하게 이 부분을 뒤로 밀어서 여러분들이 런지 루틴을 하게 되시면 훨씬 더 효과가 크실 거예요. 우선은, 다리를 오픈한 상태. 오픈한 상태에서 쉐이크 한번 해볼게요. 쉐이크 하실 때, 우선 몸이 경직되지 않은 상태에서 몸통을 앞뒤로 확장해서 골반을 앞뒤로 확장해서 쉐이크를 해주세요. 자, 계속 몸을 완전히 이완시켜서 쉐이크를 해주셨어요. 자, 이렇게 쉐이크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옆에서 살짝 보여드리면, 자, 이렇게 바운스를 할 거예요. 이렇게 바운스를 하는데, 무릎을 구부리는 상태에서 바운스는, 절대 좋지 않죠, 몸에. 자, 이건 한 방향밖에 없었잖아요. 자, 두 방향으로 여러분들이 앞뒤 확장하시면서, 특히 이 부분을, 자, 이렇게 뒤로 밀어서. 이렇게, 자, 앞뒤로 밀어서, 여러분들이 겨드랑이에서부터 광배 간골로 바닥을 눌러주세요. 이렇게. 바닥을 눌러주시면, 아킬레스가 스프링 역할을 하는 걸 완전하게 느낄 수 있어요.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아까는 앞뒤로 했죠? 지금은 아래 위까지 연결해서,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몸을 풀어주셨으면, 제가 이제, 조금 더 뒤로 가서, 자, 불리한 상태에서, 오른발이 앞으로 갔다가 왼발이 앞으로 가는 이런 에너지를 한번 해볼 거예요. 자, 손 허리 하시고. 자, 오른발이 앞으로 갈 때는 뒤로 민 힘이 기본적으로 있으셔야 돼요. 겨드랑이, 장골, 고관절, 뭐 꼬리뼈 좌골 가고요. 자, 종아리 발바닥 안 오고 싶은데, 자, 여기에서 폐쇄궁에서 밑궁댕이 데리고 앞으로 갔어요. 자, 이렇게 따라가시면 안 돼요. 자, 기둥대는 쪽에 겨드랑이와 밑궁댕이가 줄다리기 한 거랑 동일하게. 자, 다리가 들어갈까요? 아니죠. 들어가고 싶다면 겨드랑이부터 들어갔어요. 자, 이거 뒤로 밀고 저항하면서 밑궁댕이가 왔어요. 자, 여덟 번 해볼게요. 하나, 앤, 둘, 앤, 셋. 겨드랑이, 장골, 종아리 순으로 넷, 앤, 다섯, 앤, 여섯, 앤, 일곱, 앤, 여덟. 자, 이제 뒤로 한번 가볼게요. 뒤로 갈 때는 앞으로 가고 있는 힘이 기본적으로 유지되면서 겨드랑이부터 장골, 그 다음에 종아리가 가는데, 자, 오른발이 가지만 오른발이 먼저 가면 안 되죠. 왼쪽 기둥이 유지가 되면서. 그렇죠? 에이고. 자, 오른쪽에 겨드랑이 가는 게 왼쪽 겨드랑이랑 같이. 지금 다리가 뒤로 가면 오른쪽에 저항된 힘의 균형에 맞춰서 왼쪽에 가셨어야 돼요. 에이고. 앤, 둘이 올 때는 회색공에서 밑궁댕이. 자, 뒤로 가는 힘이 더 뒤로 가면서 앞으로 가야죠. 앤, 파이. 에이고, 식스. 에이고, 세븐. 에이고, 에이, 오케이. 자, 잘하셨어요. 자, 이번에는 다리 앞으로 가서 한번 살짝 들어보는 걸할 거예요. 자, 무게중심이 들리지 않는 쪽에 있다라는 거 여러분 꼭 생각하시고, 자, 겨드랑이 뒤로 갔어요. 장골, 고관절, 꼬리뼈, 좌골, 종아리, 발바닥 뒤로 갔어요. 자, 복장뼈, 쇄골 복장뼈에서부터 배꼽 내미시고, 폐쇄공 가서 다리가 앞으로 갔어요. 자, 이 다리를 많이 드는 게 아니라 조금 들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이 앞뒤로 간
이 에너지보다 더 앞뒤로 간 거예요. 자, 이쪽이겠죠? 자, 특히 기둥대는 이쪽이 더 뒤로 가고, 자, 기둥대는 왼쪽에 밑궁댕이가 더 앞으로 가면서 원, 앤, 내리고. 이 다리 이렇게 들지 않았어요. 앤, 투, 앤, 양쪽 몸통에서 골반 뒤로 가고, 밑궁댕이 앞으로 가서, 앤, 포, 앤, 파이, 앤, 식스, 앤, 세븐, 앤, 에잇, 반대. 자, 그대로 앞으로 가서, 자, 다리를 먼저 들지 않아요? 뒤로 저항하고 앞으로 가는 힘이 멀리 갈 수 있게, 멀리 갈 수 있게. 앤, 투, 몸통이나 골반이 움직이지 않죠? 서로 저항하고 있기 때문에 움직이지 않아요? 앤, 넷, 앤, 다섯, 앤, 여섯, 앤, 일곱, 여덟. 자, 이번에는 뒤로 가볼 거예요. 뒤로. 자, 다리를 뒤로 드는데, 발부터 가나요? 아니죠. 이미 앞으로 가 있는 에너지를 유지하고, 자, 겨드랑이, 장골, 고관절, 꼬리뼈, 좌골, 종아리 순으로 가요. 그러면 이렇게 갈까요? 아니죠. 기둥되는 다리가 여기죠. 여기, 여기, 여기. 자, 여기에서 앞뒤로 확장을 많이 해야 다리가 들려요. 서 있을 때의 그 길이감보다, 그 다음에 뒤로 갈 때의 길이감보다 더 멀리 가야지 드는 동작을 할 수 있는 거죠. 해볼게요, 한번. 자, 이미 앞으로 가 있는 거 유지하시고요. 겨드랑이, 그 다음에 장골 고관절 순으로 뒤로 갈 거예요. 자, 이 부분 밑궁댕이랑 여기랑 줄다리기 원. 자, 올 때는 어떻게 돼요? 겨드랑이 뒤에 있는데 밑궁댕이 데리고 오셨어요. 자, 앞에 가고 있는데 겨드랑이부터 투, 앤, 내리고. 자, 저항의 힘이 멈추지 않아야 돼요. 앤, 겨드랑이. 자, 앞으로 가는 힘과 뒤로 가는 힘. 에고, 파이, 에고. And six, 에고. And seven, 에고. And eight, 좀 들고 오래 있어 볼게요. 자, 여기에서 이제 턴아웃으로 하시는 이제 무용동작 같은 경우에는, 자, 이 상태에서 더 끄집어내고 더 뒤로 가서 앞뒤로 확장이 길어질 때 이제 턴아웃의 에너지가 더 잘 나올 수 있어요. 자, 우리는 지금 패럴 상태에서 할게요. 자, 다시 이제 왼발 갈 거예요. 앞으로 가고 있다라는 전체 조건 하에서 겨드랑이, 장골, 종아리 갈 거예요. 자, 왼발이 먼저 가지 않아요? 왼발이 먼저 가지 않고 앞으로 가고 겨드랑이부터. 그렇죠? 장골, 종아리, 원. 들어올 때는 발부터 들어오지 않고 밑궁댕이, 그렇죠. 자, 앞에 가고 있는데 뒤로 잡아당겼어요. 뒤로 잡아당기고 있는데 앞으로 저항하면서. And three, eight, go. 에, 4, 에, 고, 겨드랑이부터 멀리, 여기 앞에서부터 밀었죠. 자, 이런 에너지 아니죠. 앤, 6, 에, 고, 7, 에, 고, 8, 마지막이니까 길게. 자, 에너지를 멀리 가는 것도 훈련이 필요하지만, 멀리 가서 오래 확장할 수 있는 시간을 여러분들이 연습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자, 이번에는 런지. 앞으로 한번 가서 앉아볼게요. 자, 이렇게 옆모습을 보여드릴까요? 자, 우리가 제일 먼저 가게 되는 게 지금처럼 저항의 힘이 없다면 이렇게 무릎이 먼저 나갔다가 앉을 거예요, 이렇게. 그렇죠? 그러나 우리는 이제 저항의 힘이 있어야 안정적이고 균형적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앞으로 간다? 그럼 우선 뒤로 미는 힘이 기본적으로 있으셔야죠. 겨드랑이, 장골, 고관절, 그쵸? 쭉 연결해서 종아리 발바닥까지 안 가려고 하는데, 오른쪽 왼쪽 동시에 안 가려고 하는데 앞쪽에서 밀고 가는 거예요. 특히 오른발 먼저 가는 게 아니라 기둥대는 왼쪽에 밑궁댕이가 가서 런지 하셔야죠. 자, 무릎 쪽으로 가지 않고 앉는 내내, 자, 겨드랑이 뒤로 가면서 런지. 자, 올라올 때는 앞으로 가고 있는데 뒤로 잡아당겼어요. 자, 겨드랑이 가서, 자, 에이, 앉는 순간에도 계속 앞뒤 확장. 에이고. 에. 자, 다리가 앞으로 갈 때 겨드랑이 장골 뒤로 가세요. 3. 에이고. 에. 4. 에이고. And 5. 에이고. 에. 6. 에이고. 7.
이렇게 많지는 않지만 여러분들이 이렇게 런지 루틴 가볍게 활용하셔서 여러분들이 앞뒤 확장이 좀 연습이 필요하다 라고 할 때 그렇게 많은 공간이 차지하지 않는 운동이기 때문에 앞뒤 확장을 유념하시면서 요 런지 루틴을 하시게 되면 좀 몸에 에너지가 차오르는 거 느끼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